어, 왜 그래, 왜 그래. 어, 알았어. 그거 좀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밥은 안 돼. 아하이, 나오면 안 돼. 나 곧 들어갈 거야.
엄마가 소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이거에 찍어서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안 돼. 코빗 안 돼. 코빗. 밖이 좋아?
엄청 달달한 냄새가 올라와요. 여기 홍남볼이 엄청 바삭해졌어요. 입에 넣으면 바로 바스러지는 수준? 그리고 안에 초코가 녹아서 엄청 부드러워요. 먹어. 맞네, 먹었잖아. 안 돼. 여기에 제가 미리 간식이라는 단어를 녹음해서 훈련을 해봤는데 코비 씨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캠핑장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녹음해서 훈련을 시킬까 합니다.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?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? 자꾸 봐봐. 간식. 잘했어.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? 간식. 아이고, 잘했어. 간식. 아이고, 잘했어. 왜 잘했어? 간식. 왜 잘했어? 그치, 그치. 원할 땐 이걸 눌러, 코빗. 이번에는 코빗이 언제든 배변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책 버튼을 만들겠습니다. 산책? 산책? 오, 충분히 알아듣는 거. 이걸 누르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이제 훈련시켜 보겠습니다. 코빗, 이거. 한번 눌러봐봐. 아유, 잘했어. 나가, 나가. 안 나가.
뭐야? 꼬임 뭐해? 어서 와. 어? 왜 그래? 꼬비, 일로 와. 여기가 따뜻해. 꼬비, 누나. 무거워. 아유, 무거워. 어, 좀 일어나라. 꼬비, 일어나? 누워, 누워. 그럴 줄 알았어. 어디서 살 거야? 밥 먹자. 얼추 잘했어.
짜잔. 오, 이거 착해. 밥 먹자. 난 간다.